드디어 2023년 해가 밝았습니다. 이 안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. 굉장히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3년에 해가 밝은 걸 맞이하여 저 민상궁이 민금이가 한상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국방 메뉴는 떡만둣국입니다. 저는 굉장히 수락관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소인으로서 굉장히 화려한 스킬로 떡만둣국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자취생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 그리고 바쁜 우리 사회인들, 직장인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떡만둣국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나라 오나라 아주나 나라니라니 에피타이저 귤 굉장히 작은 귤입니다. 맛있는 귤인데요. 그 전에 가심 좀 하고 맛있어. 귤맛이 나서 귤맛이라고 한 건데 어찌 귤맛이 나냐고 물으신다면 귤맛이 나서 귤맛이라고 한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꿀로 에피타이저로 에너지도 올려주고요.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어. 오늘 민상궁의 수락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재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컨셉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. 오늘은 오뚜기와 비비고의 콜라보입니다. 오뚜기 사골곰탕 그리고 떡국에서 제일 중요한 떡 그리고 비비고 왕만두를 준비했사옵니다. 그리고 계란!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장갑을 먼저 끼고 준비를 해야죠. 컨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자, 오늘 수락관에서 요리를 하니까 아주 기분이 늘 여기서 요리하니까 익숙하지만 또 오늘은 또 새해가 밝았으니 아주 새롭군요.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냄비는 내려주고요. 그리고 중요한 참기름. 참기름 중요하죠. 그리고 이거는 이게 우뚝에서 진짜 신박하게 나왔더라고요. 고춧가루, 소금, 후추, 간편 양념 이렇게 세 가지가 아예 한 통에 다 들어있어요. 이거 완전 특히 꿀! 송구스러운 나이다.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대파 먼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반으로 자르고 봐봐. 나는 두 개를 썰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무슨 민상궁은 절대 요리를 두려워하지 않나이다. 과감하게 칼질을 하옵나이다.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썰겠나이다. 파가 엄청 두꺼워. 아 매워. 아우. 임상궁은 절대 두려움이 없나이다. 다 연결이 됐는데? 원래 이런 건가? 손으로 떼면 되지. 왜 또 아니지? 그런 거는. 제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은 약간 한 개로만 해볼게요. 혹시 모르니까. 하나도 안 잘리는데 이렇게 하면? 어디서 자르는 거지? 아니 이렇게 하면 안 잘려. 아 너무 매워. 이제 한 30%가 완성이 됐어요. 아 너무 매워. 아 이렇게 파가 완성이 되었고요. 그 다음은 계란. 계란을 몇 개 정도 풀까요? 세 개? 세 개 정도 한번 풀어줍시다. 아 파 왜 이렇게 매워? 하나, 둘, 셋.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이제 숟가락으로 풀어주면 돼요. 절대 요리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절대 요리하기 싫거나 지금 귀찮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. 막혔네.
이거 좋다. 광고 아닌데 이거 되게 좋네. 삼색으로 되고 아주 우리 수락관이랑 잘 어울리는 제품이군요. 자, 여기서 쭉쭉쭉 오뚜기 연락 주세요.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에요? 섞인 건 없습니다. 얼마 후추가 보이지 않게 빠르게 저어요. 오케이. 자, 이렇게 또 50% 완성이 됐습니다. 참 빠르죠? 10줄? 자, 이제 번호를 켜세요.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요리는 10분 컷입니다. 네, 다 했어요. 이제 끝났어요. 불을 가스레인지 불을 킵니다. 자, 뚜껑을 여세요. 이제 진짜 초스피드입니다. 잘 보세요. 자, 사골곰탕 이거를 넣어줍니다. 까고요. 과감하게 하나 더 넣어줍니다. 지금 물이랑 섞어야 되나? 아니다 아니다. 또 하나 더 사거든요, 혹시 몰라서. 물 넣고 또 끓이면 되죠. 문제가 없어요, 사실. 물을 끓입니다, 일단. 그리고 떡을 준비를 해요. 자, 떡국떡. 떡 냄새가 나서 떡이라 한 건데 왜 자꾸 떡이 떡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. 이번에 너무 빨리 끝나서 수락관에 엉망큼 화려한 요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화려하게 하면 여러분들 너무 놀라실까봐 제가 요리 못하는 컨셉을 좀 지켜야 되거든요. 빨리 끓었으면 좋겠다. 어차피 저희 인생이 패스트한데 음식이라도 패스트푸드보다는 좀 덜 패스트하게 금방 끓을 것 같아요. 그냥 맛해보겠습니다. 사골 맛이다. 근데 나는 그 모두의 친숙한 그 맛입니다. 딱 끓겠죠, 미리 넣으면? 끓지. 물어볼 거 물어봐야지. 좀 싱거운데 지금 소금 넣고 하면 간 맞을 것 같아요. 절대 불안한 거 아닙니다. 이렇게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 절대 불안한 건 모르죠, 저는. 외제 열쇠. 외제가 들어왔네. 이게 바로 커피라는 것이고, 커피. 맛있군. 여러분, 떡국은 그냥 기분 내기로 먹는 거예요, 여러분. 어렸을 때는 정말 몇 그릇씩 먹었던 것 같습니다. 나이 많이 먹는 걸로 받더라고 그랬거든요. 진정한 대한민국 여행이라면 떡국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물이 끓기 시작해요. 만두를 먼저 넣자. 13분 동안 끓여야 되네. 비비고 왕만두 먼저 넣겠습니다. 하나, 둘, 다 넣을게요. 됐어요. 끓입니다. 제가 지금 생각보다 요리를 너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. 끓고 있어요. 조금 불 줄여볼게요. 중불로. 끓고 있어요. 소리가.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못 해먹겠다. 따뜻해. 오케이. 떡을 내오거라. 예, 마니. 잘했어. 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을 쌩얼. 아이고, 다 넣어주기나. 푹 끓이면 뭐든 맛없는 게 없다네. 불을 올려. 맛있을 것 같은데? 심상치 않아. 매력있어. 오너라 오너라 아주 오너 아가리 소리리.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. 왔다. 좋다. 기름을 살짝 걷어내고요. 거품을 불 좀 줄이고. 괜찮아. 맛있어. 이제 계란을 풀 때가 온 것 같아요. 계란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당당하게 동그랗게 원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. 좋아, 지금 너무 좋아. 큰일 났네. 소금 조금. 한번 끓일게요. 거의 다 됐어.
아주 좋아 지금. 아 지금 느낌이 완전 좋거든요. 맨날 좋대. 자 3, 2, 1 불 줄이고 오픈. 아 이거지. 와 우와 나 진짜 잘했는데. 계란이 전 계란 많은 거 좋아해요 원래. 와 여러분 떡국이에요. 만두 지금 담아놨거든요. 이제 옮겨 담아서 파를 넣어 먹으면 됩니다. 옮겨 담아 보도록 할게요. 와 진짜 맛있겠는데? 국물 계란도 좀 넣어주고 만두 하나 쫙 올려주면 불 끄고 끝내준다. 자 여러분 여기에 왜 이러냐? 예쁜 파를 가운데에 이렇게. 와 이거 장난 없는데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또 참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. 와 오늘 진짜 최최 여기 참기름을 이렇게. 떡국 드세요. 더 못 가요. 자 여러분 떡국이 완성됐습니다. 짜잔! 임상궁은 이제 누구야?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요?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완성된 음식을 먹여보겠나이다. 참기름 냄새가 아주 좋나이다. 없습니다. 떡 아주 쫄깃쫄깃 잘 익었어. 만두. 간을 갈라서. 만두가 안 익었나? 아닌데? 만두에서 고기 맛이 나옵니다. 왜 고기 맛이 나냐고요? 고기 맛이 나서 고기 맛이 난다고 한 건데 네가 그게 타고났구나. 요리니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아 나갔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맛이 적당합니다. 우리 요리에 맞는 수준의 지금 딱 요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먹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.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